자,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 조그만 녀석을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.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? 동네 카센터. 이거 눈탱이 맡고 있는 건가요? 여자들은 절대 혼자 정비소 가서 차 수리하지 마세요. 카센터 눈탱이 맞은 것 같네요. 네, 센터 들어갔을 때 잘못인 것 티나면 이렇게 눈탱이 치는 악질 공업사들이 아직도 가끔 있는데요. 사실 차라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 뭔가 고장나서 바로 수리부터 맡겨버리면 뭐 램프가 어떻고 센서가 어떻고 하다가 잘 모르니까 결국 카드 긁고 나오기 십상이. 근데 이제부턴 그러지 마세요. 이 녀석으로 내 차가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사용법은 그냥 단자에 꼽기만 하면 되는데요. 보통 운전석 하단 안에 있는 여기에 그냥 끼우고 핸드폰 블루투스만 켜면 되죠. 그럼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오고 연결이 됩니다. 이제 인포카 앱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가장 중요한 차량 진단부터 보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내 차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스캔하기 시작합니다. 자, 보면 제 차는 지금 고장 코드가 3개 떴는데요. 앱에서도 간단히 무슨 문제인지 나오긴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정확히 어떤 문제고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센터 가서 단순히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. 고쳐주세요.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코드가 떠서 왔는데 아무래도 흡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. 한번 보시고 견적 알려주세요. 라고 하는 게 훨씬 눈탱이를 안 당할 수 있는 가격도 공업사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스캐너는 수백만 원인데 이 녀석은 5만 원 정도니까 소중한 내 차를 위해서 하나쯤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록 광고지만 나름 선정해서 진행한 만큼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